컬러풀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해볼게요.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바닐라, 딸기, 메론, 머핀, 초코시럽, 이거 뿌리는 거, 이렇게 스푼, 이렇게 계량 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잘라주세요. 이쪽에 아이스크림을 만들 거예요. 하나씩 메론, 딸기, 바닐라, 가루 넣어주세요. 메론, 바닐라, 딸기 가득 담은 물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넣고 수저로 저어주세요. 3분 기다려주세요. 물을 가득 넣어서 섞어주세요. 골고루 섞인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어준 다음 4등분 잘라주세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하트가 그려진 틀을 준비해주세요. 아까 동글동글 말아둔 반죽을 넣어주고 눌러주세요. 평평하게 그 다음 요 클로버 그려진 틀로 눌러주세요.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려주세요. 뜨거우니 조심해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구워주세요. 아이스크림을 푼 다음 이쪽에 넣어주세요. 꾹꾹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꾹꾹 눌러준 다음 이쪽 끝에서 수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꺼내주세요. 아이스크림을 여기 넣어주세요. 똑같이 만들어주세요.